참으로 소망에 대해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확실한 소망,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듣고 붙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오늘도 꼭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소망 오늘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 많이 있고요. 또한 기쁨과 헌신의 표현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시편은 아픔과 슬픔, 절망과 심란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 참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면이 너무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그 150개 중에 반은, 적어도 반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가, 그의 배경, 시편의 내용과 쓰여진 배경을 보면 거의 다 쫓기면서, 위기 앞에서, 나라의 재난과 개인적인 재난 앞에서 쓰게 된 시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사야와 같은 이때에 어떠한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보다, 어떠한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감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 그렇게 항상 시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시편의 메시지 안에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하는 그 모든 감정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또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래요, 우리의 이 나라와 함께 아픔을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같이 축복하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참 절망의 절벽 앞에서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그 다윗의 그 배경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편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반복하여 주님 앞에 묻는 그러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금방 이 시편이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은 기다리다가 지친 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아뢰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침묵을 지키시며 어느 때까지 이러한 상황에 저를 놔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회의가 담겨져 있는 심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질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을까 하오며. 지금 다윗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이러한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러한 식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아무런 구속하는 손길이 안 보이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진도 앞바다에서 아픈 가족들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참 그 아픈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의 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적들이 너가 믿는 그 신앙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 것이냐, 이렇게 그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조롱함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 그러한 적들의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절부터 전환점이 보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톤이, 그 음색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살 수가 없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그냥 놔두실 수 없잖아요. 정말 그 믿는 자로서 괴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5절과 6절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무엇인가 전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바뀌어졌어요. 뭔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내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쓰러져 있고 마음이 심란하고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없지만 but 5절에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전환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그 피해를 받은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끔찍한 아픔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전환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의 첫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원어로 보면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고 결단코 변함없으신, 결단코 그 신실하신, 그 변함이 없이 반드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실 풀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 사실 풀어서 해석한다면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보니까 Your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사랑, 이렇게 풀어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피가, 이 보혈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찬송가에도 이 보혈, 피 찬양이 많고 이 성경에도 이 피 흘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처음엔 좀 거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피로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양들이 제사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양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물로 바쳐지면서 피를 반드시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양들의 피로 내 언약을 그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 피의 능력이 있어, 그 예수가 흘리신 피의 효험이 있어서 우리가 그 피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약에서도 이 그 양의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더 이상 상징적인 피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와 약조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결단과 의지적으로 당신이 결단하고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이루신 그 사랑. 다윗은 지금 이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비롯된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을 다윗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애가서가 있습니다. 애가서.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라 추측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애가서는 말 그대로 애도가입니다. 애도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추방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고 가족들과 완전히 막막한 앞날을 보면서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슬픈 마음을 담아 누군가 하나님께 애도가를 올려드린 그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의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애도가의 딱 가운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 보입니다. 애가서 3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애가서를 작정한 기사는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우리 모든 백성의 마음이 고초와 재난과 숲과 담즙을 담고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울부짖는 애도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한때 찬란했던 우리나라,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렸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 모습이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낙심되며 낙담이 됩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전혀 예상치 않은 문장,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난, 고초, 쑥과 담즙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은 지금 낙심이 되고 온 나라와 함께 추락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마음에 두었는데 오히려 나의 소망이 지금 되고 있다. 전혀 알 수 없는 이 말씀, 다음 구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플러스는 표현입니다. 무궁하신 인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플러스는 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세드, 원어로 보면 하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비롯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풀어서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진멸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 진멸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사랑,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아니한 상황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해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크도소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실하심을 가리킨 것이군요.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헤세드의 사랑, 그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내 사업이 기업같이 알았어요. 내 재산이 기업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나의 통장이 기업인 줄 알았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집이 내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언젠가는 부서지고 없어지는데 막상 그 자리에 와보니, 막상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 와보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발견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이 자리에서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 언약의 사랑, 헤세드를 증명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주의 그 언약의 사랑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픔과 절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그래서 5절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주의 구원. 여러분,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의 구원. 내가 나의 도덕과 나의 종교로, 나의 선행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언제 없어질지, 언제 우리에게서 떠날지 몰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확실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으니 내가 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니까,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니까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이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누리게 되니까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부터,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내가 붙잡으면서 기억하면서 가슴에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이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면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붙잡고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옥상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옥상에서 이렇게 밤에 달 구경을 아버지와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때 충격이 컸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근데 이 녀석이 뭔가 이렇게 그 한 손으로 댕글댕글 붙잡고 달려있더라.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 녀석이 뭘 저렇게, 무슨 힘으로 저걸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거기서 어떻게 뭘 붙잡고 살아남은 것이니? 아, 형, 내가 붙잡은 게 아니야. 아빠가 나를 붙잡아 주셨어. 그죠?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 아버지의 손이 붙잡아 준 거예요. 9.12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온 국민들은 멘붕 상태였습니다. 슬픔과 슬럼프를 지나 진짜 멘붕상, 일이 안 잡히는 그때였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심란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램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캐티드로, 국가 그 성전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강단에 서십니다. 그때도 힘이 이미 80 후반이 되시어서 힘이 전혀 없으신, 80이 넘으셔서 힘이 전혀 없으신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이 부추김을, 아드님의 부추김을 받고 올라오셔야만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너무나 막강하게 보였던 쌍둥이 빌딩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부요함과 힘을 자랑했던 그 쌍둥이 빌딩은 단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에 오늘날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국방부 빌딩인 펜타곤은 너무나 쉽게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불로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때 막강하게 보여서 의지하였지만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기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서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굳건한 반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여기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일이었지만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날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 2부 예배를 향해 오시고 계시던 한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이 음주운전자의 자로 인해 생긴 이 사고로 인해 야탑역 앞에서 숨지시고 말았습니다. 그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참 예배에 인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힘을 내어서 숨도 안 쉬고 설교했던 이유는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걸 조금만 제가 쉬면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남편이 되시는 임헌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되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임 집사님의 목소리는 절망, 슬픔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대화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이 시간에도 놓치지 않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며칠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천국의 소망, 확실한 소망, 내 구원,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 이 구원을 함께 누리는 유가족을 보면서 그래 주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반드시 여기서 작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배울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 썩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옷 입고 다시 만날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퍼함이 슬프지만 비통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이 굳건한 반석 때문에 다시 그 반석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과의 아픔 중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 구원 감격.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단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육신적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될지언정 내 구원은 주의 구원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요
이 슬픔에 잠긴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를 세어보았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작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범민 중에 이 질문을 계속했던 다윗.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사는 것 자체를 포기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 마지막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베푸신 은덕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를 다윗이 세워본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워본 곳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본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분명히 이런 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비 집에서 여덟 번째 아들로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둥이, 그냥 양들이나 치고 목동이로서 그냥 밖에 있는 이 마지막 막내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기름부어 세우시려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가축을 지키면서 수많은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 한밤중에 홀로 두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음 왕이라고 그가 세워질 그 순간부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수년 동안 계속 쫓겨야만 됐던 그러한 가운데서 한 시간도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관궁을 떠나야만 됐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 이 많은 은혜, 그리고 그 외에도 베풀어 주신 모든 은덕을 그는 기억하면서 세워보면서 그 캄캄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에도 이렇게 크신 은혜로 후대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내 상황과 내 필링은 우울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일기 하시는 분, 쓰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시나요? 요사이 그 신앙일기 쓰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참 좋은 훈련 같아요. 신앙의 일기라는 것은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큐티 적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더욱더 이 그 개인적인 일기입니다. 이 신앙일기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 약속들을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무슨 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쭉 적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셨던 확신을 쭉 적습니다. 이 신앙 일기가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하는데 아내를 보니까 참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렇죠?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에 적었던 그 적어 놓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자꾸 잊잖아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보는 순간 다시 힘을 얻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뜻밖의 이제 한국으로 보내신다고 확신을 주셨을 때 참 그 무슨 일인가 몰랐지만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은혜의 그 감격들을 쭉 적으면서 그것에 다시 돌아가 힘을 얻는 아내를 보고 나눌 때마다 힘이, 맞아, 그때 그랬지.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이 기록된 것을 아내를 통해 기억하면서 세워보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가다 제 아내 일기를 훔쳐봅니다.
좀 힘을 얻으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많이 그러면 안 되죠. 도덕적으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힘이 필요할 때 왜냐하면 그 신앙 일기가 있기 때문에 아 맞아 그때 그랬구나 저는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데 아, 이제 이렇게 그 신앙 일기를 통해 기억하는 거예요. 새겨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사는 섬들이 있었습니다. 한센 병자들이. 그들이 이제 그 따로 모인 그 섬에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옆에 있는 그 어느 한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 어느 한 미국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셔서 몇 주 계셨다가 돌아오신 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믿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봉사하며 또 그 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든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이렇게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과 형제들과 너무나 떠나는 게 힘들어서 아쉬워서 그 환송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환송 예배를 쭉 드리고 이 목사님 인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요청을 했대요. 한 가지 성도들에게 말을 이러한 그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은 한번 좀 요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는데 예배 내내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어느 한 여신도가 어느 자매님이 손을 들고 그때야 이제 끝날 그 무렵에 앞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의 그 한센병은 많이 진전한 그러한 그 상태여서 그의 얼굴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 그래서 아마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배자가 비유가 상하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손을 들고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네요. 그 찬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할 때에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였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할 때에 주가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리하면 주의 크신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진리예요. 여러분 풍파 때문에 흔들릴 때 이것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큰 풍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풍파로 인해 마음이 낙심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보아라.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해보아라. 그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더 크신 복을 족하신 은혜 오늘도 적합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나라와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국민들과 같이 아파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서서히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도 서서히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겐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언약, 피 언약에 비롯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반석 위에 세워진 그 확실한 구원을 내가 붙잡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십자가에서 그 동일하신 은혜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십자가, 은혜의 그
그 확인 자체가 되는 은혜의 그 표징 자체가 되는 그 은혜 자체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영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우리로만은 우리로서만을 우리가 서서는 안 되죠. 수답해서는 안 되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슬픔에 잠긴 우리 이웃을 향해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나라와 국가를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은혜 붙잡고 여러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슬픔에 잠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껴안고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시어서 다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 나라에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도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으로 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한때 엘리야처럼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사이 슬픔에 잠긴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단원 고등학교와 안산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큽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한 믿음의 선진 다윗을 오늘 보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피언약으로 세워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의지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세상에서의 작별이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로 믿나이다. 그리고 주여, 어제 오늘날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굴이 다 훼손될 때까지 한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보면서 찬양과 예배를 아끼지 않았던 그 자매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캄캄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기억해 볼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그 십자가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게 이 주님의 사랑 전하고 알리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슬픔에 잠긴 이 나라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제 이 찬양, 이 마지막 찬양을 부름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절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보며 어이할 것인가 묻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어 달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슬픔에 잠긴 이 나라와 특별히 피해를 받은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